우승 찬스에 손길이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흙이 늘자 이것을 이제 붙여서 하나, 뭔가 전단을 구해갔는데요. 셋, 여기까지 젖혔습니다. 네. 끊으면 둘 때, 잡으면 뚫겠다는 얘기예요. 어? 근데 지금 일단 하나 끊었죠? 축을 한번 보시죠. 축이? 축이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이어도 돼요. 아~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시끄러워져요. 나왔을 때 여기를 뭔가 막고서 따내고 따낼 때 씌울 수 있어야 되는데 씌울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오죠? 이렇게 두면 이제 뚫어서요. 이거는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걸로 충분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 축을 나가면서 중앙 쪽에 이득 볼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이거 뭐 아예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30초. 아예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쪽을 늘고 늘어가는 네, 거는 사실 해야 되는 선택이었군요. 사실 충격적인데요. 늘어가는 거는 늘어가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도서 무거워져서 이거 사실 그냥 이런데 압박을 해도 되고 지금 한 점을 끊어잡아도 되고 흙이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집도 많고. 아, 그쪽도 깔끔하네요. 구토음도 안 밀려요. 네. 지금은 바둑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은데요. 좌우기 한 수 거의 놀다시피 하면서 흙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예, 사실 이 바둑은 네, 지금 뭐 아직 한창 남긴 했지만 만약에 이 바둑 김영훈 질단이 패한다면 사실상 거의 이수가 패착이에요. 여기를 받은 거부터 뭔가 잘못 받았던 거예요. 8, 9. 막았어요. 사실 이제는 하변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는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뭐 확실하네요. 네. 근데 흙도 뭔가 좀 위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막상 여기가 이어지면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변을 지으려고 해도 이 중앙 쪽에 나와 있는 흙돌들이 참 잘 네, 견제를 하고 있네요. 잡으면요, 흙집이 여기가 지금 보시죠. 열, 열여섯, 스물, 여기만 벌써 한 스물, 한 일곱 집 정도 났거든요. 그러면 서른, 서른다섯, 마흔, 합쳐서 쉬운 석집, 여기까지 해서 흙이 거의 예순다섯 집이에요. 백은, 여덟, 열둘, 여기까지 40집이거든요. 여기서 한 20집을 내야 개가 바둑이에요. 근데 20집이 날 수가 없죠. 네. 5, 6, 7, 8, 9,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건 뭐 글쎄요. 백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네. 우변에 둘 곳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바둑이 좀 단조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뭐 벌리긴 벌려야죠. 뭐 두지 않으면 흙이 뭐 이런 데 와가지고 활용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면 이거는 뭐 오히려 흙도 생기니까요. 당연한 자리였는데요. 근데 이게 위치가 낮아가지고 흙이 위에서 그냥 삭감을 해버리면 큰 집이 날 수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것도. 아, 거기까지 됩니까? 어, 그거 되면 뭐. 백이 하나를 치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되면 너무 괴로운데. 이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사실 그냥 막을 수 있어야 일곱, 되거든요. 여기를 뭔가 해주는 여덟, 순간 많이 당해서. 아, 이거 아. 버팁니다. 그냥 버티네요. 아,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네.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또못 살았고 백도 못 살았습니다. 수상전의 형태긴 한데요. 조금 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김영훈 칠단은 여기는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물러설 수도 없으니까 그냥 버틴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둘때뭐 있는 것은 그냥 여기를 두면 끊고 누러서 이거는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두 점이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흑이 먼저 하죠.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네. 해버리면 다섯. 패가 되면 안 되고요. 꽃놀이 네. 배고요. 여덟. 아홉. 치중 가면 이렇게 두고 한 점을 잡아버려서 이건 다 잡았어요. 두 점도 잡고 한 점도 잡았죠. 네, 그래서 있는 건안 됩니다. 자, 호구를 먼저 쳤어요. 이때도 어차피 치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환을 하는 편이 조금 더 확실하다고 봤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치중 안갈수 없죠. 다섯,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끊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 치면 이 단수 한 방이 이게 당하는 게 아픈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백이 득봤어요. 지금 하는 게 확실한 수순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두면 그때 둬요. 그리고 이으면 이제 살았죠. 잡으러 갈때 교환, 이거 교환 뭐 일단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수를 조이면 이게 지금 약간 백수가 많이 줄었네요. 네. 하나, 둘, 그리고 다 잡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몇집안 많이 당할 것 남겠네요. 같은데요. 아, 지금 정교환 수순이에요. 이거 못 잡으러 갈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됩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김명훈 선수도 유대국이 또 승부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엿바둑이 하나, 둘. 아.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 에. 어렵기 때문에 한번 또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한몇집 정도를 얻어낸 거죠. 이건 뭐. 백이 먼저 뒀다면 한 10, 15, 25집 정도 나는 자리였는데 흑이 둬가지고 안팎으로 계산했을 때 100집이 지금 한 석집에 넉집 났죠? 한 20집 정도 마지막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긴 젖혀 나오면 되는데요. 예. 네. 왜냐면 안 막혀요. 이게 여기를 파워해도 그냥 단수 치고 뚫고 나오면 네. 돼요. 뒤로 단수 칠 수가 없어요. 뭐 단수 쳐도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여기는 어차피 이제 촉촉수니까요. 원성진 선수 정확한 수순으로 돌파하고 있고요. 네, 이러고 이제 받아두면 되죠? 네. 뭐 있거나 뭐 있겠죠? 뭐 굳이 아 이렇게 두나요? 이게 사실 좀 깔끔하긴 해요. 예, 확실하게 두네요. 아까 김명호 선수가 잠깐 옆판을 좀 봤는데 한승주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이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네,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 최재형 선수 아, 옆판은 지금 38 원성진 구단이 좀 유리한데요. 47 아, 지금 9집 차이 9차였나요? 흑 2집 반을 남긴 것 같네요. 네, 한승주 선수 이렇게 된다면 6판의 전적에 6대 0입니다. 야, 한승주 와, 선수가 대단하네요. 정말 천적은 천적이네요. 아, 이렇게 된다면 이 홈앤 쇼핑 승리하네요. 예, 네, 정말 이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네. 한승주 선수의 승리가 나왔고요. 천적은 천적입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의 승리는 오늘 팀 승부의 결승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둑은 사실 김명훈 실단이 절망적이에요. 우변의 집을 만들어 가곤 있는데요. 지금 뭐 여기 뚫렸죠. 예, 여기 귀를 다 살아서 집 차이가 조금 벌어졌어요. 지금 집 차이가 보시면 지금 합쳐서 30이 넘죠. 40. 흑이 거의 여기까지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백은 이거 아래쪽 다 합쳐서 35이거든요. 여기서 30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불가능하죠. 네,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둘자리는 굉장히 많은데요. 원성진 구단의 승세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뭐 김영훈 칠탄의 표정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네. 지금은 이 사실 이 형태가 30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크게 놔도. 그리고 다 난다고 하더라도 네, 흙돌에 맞아요. 또 집도 붙어 나겠고요. 흙이 두텁게 두면서 흙집이 붙기 네. 때문에 지금은 흙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 백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집을 지어야죠. 예, 네,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원성진 구단은 집을 지어줘도 되고요. 뭐 이렇게 날일자를 먼저 했으니까 큰 무리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아, 튼튼하게 둡니다. 아, 여기도 안 밀어주네요. 글쎄요, 뭐 어차피 여기 밀면 이 자리 당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은 뭐 최대한 버텨서 여기를 예, 서른 집을 만들어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런데 이제 홈앤쇼핑이 승리하면서 이제 7승 8패가 됐고 이제 또 7승 대열에 올라가게 될 팀이 다시 한 팀도 생겨나는 거예요. 아, 네네. 아마 또 경쟁 팀들은 오늘도 홈앤쇼핑이 지길 바라는 팀들이 좀 많았을 텐데 다시 또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쫓아갔습니다. 반발하고 싶은 자리긴 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바둑 사실 쉽게 끝내고 싶은데 아예 안 하네요. 형세가 네,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대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물러서다 보면 확실히 차이는 좁혀지거든요. 지금도 이 정도면 그래도 집은 꽤 많이 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밀거나 이런 거 지키게 되면 서른 집이 이 정도면 나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요. 하변 쪽에도 집을 만들 곳을 없애고요. 지금 상황은 서른 집이 나더라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흙이 또 큰 자리 남아 있고, 예, 흙 기본 집 자체가 지금 이런 집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백이 지금 뭐 큰 자리를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아예 안 두고 두기에는 좀. 흙도 이제 끊어가기 좀 편해졌는데요. 네, 끊어가면 뭐 두터운 자리죠. 네, 끝내기를 일단 그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오니까 네. 조금 더 힘이 좀 가치가 커졌죠.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를 받으면 거기가 좀 큰 끝내기로 좀 남죠. 예, 네, 그래서 흙이 들어갔고요. 어차피 위로 뭐 뚫어가는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하고 이걸 이제 맛보기로 본 겁니다. 자, 백은 우변도 좀 정리를 해야겠고요. 네, 지키기는 지키되 좀 효율적으로 지켰고 이런 데 오게 되면 다음에 밀어갔을 때가 좀 두터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느는 게 있죠. 항상 이렇게 둬야 되면 다음에 끊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었을 때 좀 받기가 이제 응수가 쉽지 않아요. 30초 하나 둘 그래서 뭐 흑기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한번 먼저 뚫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를 아예 또 안 뚫긴 뚫는데 여기를 아예 또 안 둬주겠어요. 백도 여기를 하나 해주면 이게 따내서 깔끔한데요. 백도 이거를 교환을 안 하고
손을 빼나요? 뭐 이런 데를 밀어갑니까? 아, 미나요. 네. 근데 뭐 역시 흙이 뚫어간 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백도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이미 두는 자체로 당했습니다. 두면 안 되고 위로 가야 돼요. 아, 그 두면 당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돼요. 이거는 흙이 완전히 바라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를 하나 두고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깔끔해요. 그냥 하는 거는 이게 여기 두면 다음에 당연히 여기 안 두고 이거 두니까요. 깔끔해졌네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여기 또 당했기 때문에 이 집이 크게 나지가 않았어요. 네. 여덟 아홉 어 이건 좀 이상하죠. 아까 그냥 막는 게 더 나았겠네요. 네, 이게 돌이 먼저 간 다음에 둘 때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 돌이 여기로 옆으로 가야 되죠. 뭐 물론 흙이 안 받아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안 받아준다고 해도 백 자체는 이제 한 점을 잡으면서 깔끔하게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30초 하나 둘 이 형태는 나중에 이거 뚫고 나오면 어차피 잡지도 못하거든요. 여기를 단수 교환을 해도 이제 뚫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흙의 우변을 두어 갈까요? 네, 뭐 교환만 해두고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끝내기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그냥 뒤로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프죠. 막는 거는 밀려서 아프고요. 네. 느는 것은 자체로 당해서 아프고요. 그래서 위로 밀어갔습니다. 어차피 아래쪽은 나와도 큰 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원성진보다도 여기를 굳이 뭐 밀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위로 밀고서 그냥 뭐 여기 끝내기 하거나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죠. 예, 어차피 거기가 굉장히 아파요. 이게 집안할 수가 둘 다 두고 싶은데 이게 네. 백은 여기 두면 여기 당하고 위로 두면 여기가 너무 크죠. 다음에 또 뛰었을 때 정말 몇 집 안 납니다. 어차피 여기가 아파가지고 네. 참 바둑의 흐름이 그 한 수로 인해서 무섭게 변한다는 걸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제대로 알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이 바둑은 진짜 초반은 분명히 백이 좋게 시작을 했는데 딱 한 수의 흐름이 변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원성진 구단이 여기서 젖힌 수가 아주 좋은 작전을 펼친 네. 것도 있지만 정말 빈틈을 주지 않았어요. 원성진 구단이 최근에 확실히 컨디션이 좋네요. 네. 한때에는 좀 연패가 좀 길어져서 네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베테랑 정상 기사들은 한 번 딱 이제 감을 잡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원성진 구단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이제 그 슬럼프가 좀 길었어요. 예. 이제 좀처럼 오지 않는 슬럼프였는데 이게 길었고 그것을 이제 빠져나오자마자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팀이었던 또 홈앤쇼핑의 이영구 선수도 조금 난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는데 오늘로써
좀 완전히 그런 걱정을 좀 떨쳐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하나 결국은 이제 이영 구단의 승리가 이제 팀 승리까지 더해졌죠. 예. 네. 김영훈 7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쉽게 던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마지막 하나 팀 승부도 지금 네. 들어갔을 때는 확실치 않고요.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팀이 패한다면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무엇보다 이제 중앙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이제 심적으로 좀 계속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권성진 선수는 패 형태도 만들어주지 않고요. 네, 한번 예, 이렇게 하고요.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의 집이 8, 10, 17, 18, 20, 21 한 38 쉬운 집 쉬운 예순 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순 집 정도 예순 집 정도 보고요. 흑은 이곳이 이제 열 열넉 집 스물 서른 하나 서른 다섯 마흔 마흔 다섯 쉬운 예순 예순 하나 예순 일곱, 일은 예, 일은 일곱 집 정도. 예,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게다가 우상규 같은 경우도 패 한 번씩 잡아내면 흙이 또 두터운 모양이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예, 열다섯 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김병훈 7단도 최근에 조금 아쉬운 패배가 있는 것 같아. 전 라운드에서도 허용호 구단한테 좀 아쉬운 반지패를 했고 오늘 대국을 패하게 되면 3연패입니다. 주장인 이용 구단도 있지만 사실 홈앤쇼핑은 김병훈 7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 전까지만 하더라도 팀 내 최다승자였어요. 네, 사실상 그 주장급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김용 7단의 그 성적에 따라서 홈앤쇼핑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넘어가도 돼. 이제 당장은 뭐 안 넘어가도 되는데 자체로 크다고 본 거죠. 여기 위로 뚫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요. 막혀도 이제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자체 이거 당하면 그래도 집으로 한 다섯 집 정도요. 예, 역으로 당하는 거니까요.
맞고 단수 치느냐 그냥 단수 치느냐인데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약간 뭐 뒷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여기가 그래도 하나 젖혀져 있지 않다면 뭔가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근데 뭐 다섯, 크게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곱, 여덟. 아, 이게 끊어버리네요. 이건 그냥 맞겠다는 얘기예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확실하죠. 백이 약간 뭐 집이 불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중앙에 큰 집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대단한 결과는 아니고요. 역시 우변에 치받아져 있는 흑돌이 역할을 하네요. 네. 그리고 백은 뭐 마지막으로 여기를 막을 겁니다. 이 자리가 가장 큽니다. 네. 한 스물 한 석집 정도. 저체임 당하면 숨석집 안 나요. 22집 정도 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김명우 선수 던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초반에 순식간에 네. 좀 흐름이 안 좋아졌어요. 마지막 대국은 원성진 선수가 승리합니다. 이지명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김명우 선수 그래도 팀은 승리했으니 좀 마음은 놓았으면 좋겠네요. 원성진 선수는 완전히 페이스를 되찾은 모습이고요. 네, 최종 스코어는 홈앤쇼핑이 3대2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라고 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이영구 선수의 승리도 그렇고 한승주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홈앤쇼핑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 종합해 보면요. 역시 이영구 구단 주장전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구를 승리하면서 좀 이제 홈앤쇼핑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뒤에 벌어진 송지훈 선수하고 심재익 선수와의 대결은 사실 심재익 선수가 반집 정도 남는 바둑이었는데 그 송지훈 5단의 그 투혼의 극적인 그 끈기로 인해서 반집승을 오히려 가져왔고 그래서는 또 이제 만만치 않은가 싶었는데 이제 역시 결승점은 그 최재형 선수한테 천적인 한승주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6판을 뒀는데 한 판도 이기질 못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최재형 선수는 뭐 본인 리그도 연패였고 한승주 선수한테 그 패한 연패도 있었고 그 팀의 패배를 안기는 그런 연패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홈앤쇼핑이 승리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재 순위표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성실 코리오는 오늘 패하면서 5위로 내려왔고요. 홈앤쇼핑은 8위였었는데 네. 6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7승을 하면서 지금 홈앤쇼핑이 두 계단 상승했고요. 네. 사이버오로는 지금 7승 7패로 4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사실 사이버오로, 먹사스코리오, 홈앤쇼핑, 포스코케미칼 모두 지금 7승이고요. 뭐 수료한 합쳐는 개인 승수가 또 36승이라서 6승이긴 하지만 17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7승 팀 가운데는 그래도 개인 승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 사이버로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인데요. 이 사이버로도 정말 중요한 한판입니다. 네, 그 사이버로가 지금 막판에 4승 7패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완벽히 부활을 했고요. 네. 4위의 상태지만 내일 대국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고 지금 보시면 3국 박진솔, 나현 그리고 4국도 재밌겠네요. 4국의 정관장의 사실상 올해 살림꾼인 진시영 선수하고 사이버로에서 올해 최다승을 거두고 있는 문희빈 선수의 이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사이버오로의 대결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